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란! 라이젠 5세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새로운 라이젠에 대한 성능, 게이밍 성능 테스트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업용 성능 테스트 보여드릴 거고, 바뀐 점, 문제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이밍 성능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비교군인 7950X 그리고 전세대 끝판왕인 5950X 라이젠에서 게이밍 전용 거의 플랫폼으로 나온 5800X 3D랑 12900K 비교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오버클럭이 된 상태고 7950X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버클럭이 안 된 부분을 두 개 게임만 추가로 벤치마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전체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맞아요. 5950X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5800X 3D는 넘지를 못했습니다. 5800X 3D가 게이밍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긴 합니다. 이전에 발로란트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2900K랑 했을 때 5800X 3D가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12900K가 그때 테스트했을 때에 비해서 프레임이 좀 많이 낮게 측정이 됐어요. 이게 뭐 바이오스랑 뭐 다른 복합적인 발로란트 패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낮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보다 테스트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돼서 여튼 5800X 3D가 배틀그라운드 하위 1%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게임에서 높게 성능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5800X 3D는 램 오버클럭을 여기서 더한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마지노선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7950X가 오버클럭을 더 땡긴다고 과연 저기를 넘을 수 있을지 왜냐면 갭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5950X에 비해서는 게이밍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SMT라든지 뭐 인텔 경우에는 하이퍼스레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껐을 때 게이밍 성능 향상이 되는 거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추가로 2코어까지 끄면은 게이밍 성능이 더 성능 향상이 되긴 했지만 7950X 이 SMT 끄는 게 이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균일하게 좀 성능 향상이 됐으면은 얘는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저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저게 혹시나 이상해가지고 두 개를 여러 번 벤치마크를 계속 해봤었는데도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뭐 그냥 초기 칩셋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스 불안정 이런 쪽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초기 플랫폼은 다 이렇고 솔직히 뭐 한 출시되고 1, 2개월 정도 지나면은 패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AMD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에서 이전 세대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1:1 모드라는 게 있고 2:1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2:1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고 1:1 모드로 추가적으로 옵션을 변경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1:1 모드가 아닌 순정 상태로 비교를 했을 때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게이밍 성능 차이를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메모리 레이턴시 부분도 보시면 레이턴시가 조금 더 빨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클럭을 하신다면은 1:1 모드를 선택을 하시는 건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메모리 오버클럭 부분을 두 개 다 6200MHz의 똑같은 램 타이밍을 넣고 테스트를 한 거지만 실제로 뭐 2:1 모드를 했을 때는 램 오버클럭이 더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유저들이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결과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장 동일한 메모리 오버클럭 상태에서는 1:1 모드가 확실하게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면은 시네벤치부터 보면은 확실하게 이전 세대에 비해서 멀티코어 성능이 50% 이상 엄청나게 성능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싱글코어 성능 향상도 26%나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IPC가 26% 상당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IPC 향상하고 클럭 향상까지 겹쳐져가지고 이 정도 향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멀티바를 그대로 거의 받는 프로그램이 바로 블렌더입니다. 블렌더에서 시네벤치 멀티 성능 향상이 된 만큼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점수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세대는 물론이고 경쟁사 12900K도 그냥 대가리를 깨버린 그냥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기점 기준으로는 블렌더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7950X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솔직히 유튜버한테 신경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뭐다? 바로 어도비군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세 가지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아 성능 향상이 진짜 확실하게 많이 되긴 했습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압도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종합점수 기준이고
솔직히 가장 크게 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라이브 플레이백,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에서 이거를 로딩하는 성능 격차를 보시면 되는데,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인텔 쪽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낮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세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성능을 따라왔습니다. 당연히 인코딩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성능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성능 격차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멀티코어 빨이 아니고 실제 게이밍 성능하고 거의 밀접하게 성능 격차를 따라가는 포토샵 부분에서도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20% 넘는 성능 향상이 돼가지고 경쟁사를 넘어서는 성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도 성능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경쟁사도 이기고 지금은 독보적인 1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친구의 바뀐 점, 지금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CPU의 모양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약간 인텔처럼 바뀌었죠. PGA 방식 핀이 CPU 자체에 있던 거에서 메인보드에 핀이 있는 방식으로 교체가 돼서 인텔하고 똑같은 LGA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보 서멀 끈적함 때문에 쿨러 떼려고 할 때 CPU가 막 끌려 올라가지고 막 핀 구부러지고 막 그런 현상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기다렸던 부분인데 돼서 참 좋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모양이 뭔가 이상하죠? 이 히트 스프레이더 모양이 기존 쿨러 호환성, 그러니까 AM4 쪽에 쓰던 쿨러와 규격을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히트 스프레이더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서멀이 굉장히 이 사이로 많이 끼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벤치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보시면은 약간 서머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이전에는 그냥 한 면을 이렇게 쓱 닦았으면 되면 지금은 힘들게 닦아야 된다는 그 정도. 그리고 히트 스프레더 자체가 완전하게 딱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고 모든 면이 붕 떠있습니다. 밑에 PCB하고 딱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한쪽 면만 떠있었나? 아무튼 거기도 완벽하게 밀봉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모든 면이 다 떠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머리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청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가깝 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친구가 순정 부스트 클럭이 5기가 중반대를 넘어갑니다. 처음 봤어요.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그냥 저압관리자 들어가서 성능 테스트 봤는데, 아니 클럭이 5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5기가 아니야. 막 5.5 몇 5.6 막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막 하드웨어 인포 깔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정도 클럭이 표기가 되더라고요. 클럭 증가가 확실하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IPC 증가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럭 증가 개선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 개선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DR4에서 DDR5로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DDR4를 지원을 이제 하지는 않아요. DDR5만 지원을 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DDR4랑 DDR5랑 혼용 플랫폼이죠. 그래서 기존에 DDR4를 쓰시던 분들이 시스템 교체를 하려면 이제 메모리도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4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린트 패브릭 1:1 연동하는 그게 3800 클럭 정도가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어서 램오버 땡기는 게 뭐 한계가 뭐 있고 그랬었는데, DDR5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오버클럭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고 메모리 성능 향상 나오는 게 DDR5가 이제 초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성능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능 개선되는 효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DDR5 가격이 4보다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2023년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서 확실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시되기 전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발열 문제였습니다. 이게 기존 쿨러 호환성을 위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서 히트 스프레더 자체 면적이 좁아져서 뭐 방열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방열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시네벤치 블렌더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결과만 딱 말씀을 드리면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대로 전력 소모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열 부분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존 플랫폼들에서는 지금 테스트에 사용한 쿨러 수준으로 오픈벤치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 뭐 220, 230W급을 넘어가도 99, 100도 막 이렇게 찍는 경우가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210W 수준에서도 가장 마지노선, 그러니까 스로틀링이 걸리는 수준의 온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 소모에 비해서 온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네벤치 같은 극도로 좀 CPU를 갈구는 벤치상에서는 210W급에서 클럭이 스로틀링이 계속 걸리면서 안정화가 됐었고요. 클럭 자체는 평균 5GHz 초중반에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테스트에서도 210W급을 넘지는 못하고 발열로 인해서 클럭 다운이 발생은 했는데 부하 수준이 아무래도 시네벤치에 비해서는 낮아서 그런지 5.1GHz 수준으로 평균 클럭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 발열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가?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텔 12세대 나올 때도 뭐 있었고 뭐 발열이 심하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거는 오로지 작업, 그러니까 CPU를 100% 다 끌어쓰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왜? 전력 소모를 끝까지 끌었으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CPU를 100% 쓰지를 않습니다. 실제 게임을 하더라도 이전 세대들 같은 경우는 100W 안쪽,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력 소모가 들어가긴 하지만 스로틀링이 걸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하는 유저들이 이 제품을 사는 경우는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수냉쿨러 자체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7950X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7800X라든지 7700, 7600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보드 가격 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드 가격 증가뿐만 아니라 보드 라인업 자체도 분리가 됐죠. 원래는 뭐 X570, 그 밑에 B라인업, 그 밑에 A라인 하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E 붙은 익스트림이라고 붙은 라인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X670E, X670, B650E랑 B650이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업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근데 E 붙은 라인업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이게 근데 해외 출시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100%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시작하는 가격이 40에서 50? 뭐 가격대로 현성이 될 것 같고 비싼 거는 막 200까지 가는 보드들도 있더라고요. X570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0단위가 넘어가는 보드가 없었는데 X670E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암드 존버하시던 분들이 아니 무슨 가격이 무슨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X670E 같은 경우는 이번에 PCI Express 5.0을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PCI Express 5.0을 몇 개 지원할지 칩셋 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지원을 할지 추가로 사용하는 거 때문에 이제 익스트림 붙은 거는 글카도 PCI 익스프레스 5.0 사용할 수 있고 M.2 SSD도 뭐 PCI 익스프레스 5.0 뭐 여러 개 그런 거 추가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이 안 붙은 거 같은 경우는 M.2 5.0 그냥 CPU 직결로 하면은 하나 쓸 수 있고 그 밑에는 4.0 여러 개 달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M.2 SSD 하나밖에 안 답니다. 보통 두 개 이상 다시는 분들은 뭐 X670E로 가면 되는 거고 하나 다시는 분들은 X670 사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X670 보드가 X670E에 비해서 얼마나 싸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보고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단 게이밍 오로지 하나로만 봤을 때는 5800X 3D를 사시고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쯤 발표는 됐을 거예요. 출시는 당연히 안 했겠지만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제품 그냥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물론 경쟁사 제품이 지금 발표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5800X 3D를 제외하고는 굳이 뭐 가성비를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 다 치우고라도 굳이 저는 살 이유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DDR5랑 PCI Express 5.0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또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버의 끝을 마치고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윤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